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우내비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무료 글꼴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한글.네이버.com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 치고 창에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에 목차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나눔 글꼴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글꼴이 보입니다. 글꼴 모양이 크게 보이고요. 그 밑에 조그맣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글꼴들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다운받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한글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눔 고딕을 다운받겠습니다. 윈도우용 클릭. 그러면 왼쪽 아래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다 다운을 받았으면 폴더 열기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을 풀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압축 풀기를 눌러서 압축을 풉니다. 맨 위에 폴더가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 개의 글꼴이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맨 위에 나눔 글꼴을 설치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설치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나눔 고딕이라고 하는 글꼴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이 완료되었으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나눔 고딕체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한컴 워드를 실행해서 한컴 워드에 있는 문서를 한번 글꼴을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한 다음에 이 글꼴을 나눔 고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글꼴에서 나눔 고딕을 찾아서 적용시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글꼴과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글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